REPL 툴 세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최초에 한 번만 하면 돼요. 로그인 한 다음에. 자, 요거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, 이렇게 하셔도 되고, 주소에다가 요걸 바로 쳐도 돼요. 요거 점 languages.java. 자, 그냥 한번 해볼게요. 자, 접속하면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. 자, 다시 한번 주소는 repl.it/languages/java예요. 자,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나올 텐데, 자, 세팅을 할게요. 여기에 세팅스 패널이 있는데, 자, 참고로 이거는 지금 이 패널이 열려있는 거예요. 파일스 패널이. 이걸 다시 한번 클릭하면은 이걸 닫을 수가 있어요. 이렇게 여닫을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 세팅스 하시고, 자, 레이아웃은 스택, 자, 테마는 뭐 다크나 라이트, 여러분이 원하는 걸로 하세요. 여러분은 웬만하면 다크로 하는 게 좋으실 거예요. 그 다음에 폰트 사이즈는 저는 크게 할게요. 그 다음에 코드 인텔리전스는 끄세요. 다시 한번, 요거는 스택드, 다크, 휴즈, 디저블드. 저는 라이트로 하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에, 자, 여기가 실행 결과가 나오는 곳인데, 이것은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. 이렇게. 자, 그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볼게요. 컨트롤 엔터가 실행이에요. 자,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무시하면 되고, 여기 헬로 월드, 이게 실행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. 네. 여기다가 느낌표를 두 개 더 붙여볼까요?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하면은 이게 나오죠. 여기까지 되셨으면 툴 세팅이 제대로 잘 된 거예요.